이거 조노. 이거 조노 뭡니까 이거? 이 대표는 가고 나는 안 간다.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거 저건데. 이거 저건데. 우리가 둘 다 다른데. 너무 궁금한 게 해보세요 여러분. 이거 기사들도 안 썼어 기자가. 조국 대표 입에서 검찰 술잔치 이화영 그거 갖고 검찰 때리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나 보세요. 하나잖아. 하나잖아요. 조국 대표가 보기에 이화영 말은 뻥이거든. 그 조국 대표가 보기에 야 저거 곧 이화영이 저거 심각한 놈이네. 저거 유죄 나오면은 이 대표한테도 이거 대북 송금 관련돼서 불똥 튀겠는데 이거 제3자 뇌물 되겠는데 형법 교수 조 대표가 보기에는 저 이화영 유죄가 확실한 거예요. 그리고 이재명도 기소가 될 게 보이는 거예요.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. 조국 대표 입장에선. 그러니까 한번 편들어줄 법도 한데 절대 연어, 술잔치, 검찰 회유 아빠 이재명 대표 건과 이화영 건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 같은 표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. 네. 그 지점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속마음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화영 가고 이재명 갈 텐데 그 사이에서 왜 네. 이재명 안 가게 내가 초를 칠 필요가 뭐 있냐. 이거 조노. 이거 조노 뭡니까 이거? 이 대표는 가고 나는 안 간다.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거 저건데. 아, 이거 저건데. 우리가 둘 다 가는데. 국민들이 보기에는. 아, 우리가 보기엔 둘 다 가는데 결국 입장에서는 아, 나는 안 갈 수 있다. 못게더. 못게던데. 네가 간다 이거죠. 투고인데. 네, 투고인데. 투고에 쓰리고면 아, 흔들면 안 돼요. 네. 예. 항운학까지 쓰리고까지 아, 가면 스스로 도칭 재찍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. 아니 조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이화영 편 들어줄 일이 없잖아요. 네. 다만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심리적으로 닥달하고 있는 거예요. 닥달이요? 심리적으로 의원들을 닥달하는 거죠. 야, 좀 빨리 가서 좀 해봐. 뭐 어찌 됐든 간에 막 생각. 저는 형님이 네. 굉장히 멀리 내다본다고 느꼈던 게 이화영 술잔치 얘기 딱 나오자마자 형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. 김앵커, 이거는 검찰의 회유가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그 흠집 내고 김성태 관련해서 검찰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호도해서 이화영에게 있을 재판 법원 흔들고 두 번째 설사 이화영에게 유죄 나오더라도 그거 가지고 나한테 불똥 안 튀게 하려고 흔드는 거야. 이 대표 작품이야. 이랬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그런데 했고. 오늘 조기현 변호사 본방에 나와서 조기현 변호사님 당 입장 전해들었는데 딱 그거더라고요. 네. 이게 이 술판이 이화영의 1심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중요 사건이다. 그렇게 주장을 당해서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많은 법조인들은 이화영 말이 거짓말이고 저 술판이 이화영의 유죄 선고에는 영향을 못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야 무죄가 될 수 있어라고 기대를 하고 이 판을 벌이고 있다. 그런데 조국은 아는 거죠. 네. 조국은 그래도 형법학 교수라 이거 저거 씨알도 안 먹히겠는데 술판 조국 대표는 아는 거죠. 원래 남의 일이 잘 보여요. 잘 보이는 거죠. 내 일은 잘 안 보여요. 그렇지 않겠어요? 곧 이화영 유죄 선고 될 거잖아요. 네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광민 변호사는 제 생각에는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로 보이지가 않아요. 이재명의 변호다. 그렇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화영 부지사도 그 이미 마음은 정했어요. 이제 망이다. 이번 재판 망했다. 이화영 부지사가 뭐 무죄를 생각하겠습니까? 형량을 좀 깎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? 그렇지 않아요. 어차피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에 내가 중형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왜냐하면 돈은 넘어갔고 그 돈 넘어갔다는 거에 대한 국정원 기록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증거들이 다 있고 돈 줬다는 김성태의 진술도 일치하고 김성태 안부수 등등이 다 쌍방울이 돈 대신 내줬고 그거 이화영에게 얘기했고 이재명도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으니까 네네. 그런데 무죄가 될 수 없다.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건 뭐냐면 네. 정상적인 피고인과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지금은 근신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? 반성문 써야 된다니까. 형을 줄여야 되지. 형을 줄여야 된다고. 그러니까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아, 내가 원래는 이러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 양반이 자꾸 나한테 지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. 어쩔 수 없이 했다.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봐달라. 그래가지고 진술이 바뀌었잖아요. 어떻게 네. 진술이 바뀌었냐?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. 네.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한테 아, 저 북한에서 돈 좀 내놓으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?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. 뭐 이런 식의 이야기했다. 상세하게 진술을 갖다가 했었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지금 그게 난리가 나니까
그 순간 이화영 부지사는 아,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마음을 갖다가 접은 거예요. 야, 마음을 접었고 방향을 갖다가 확실하게 한 거야. 어떻게 확실하게 하느냐. 이 한 몸 바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을 진짜 결사옹위하겠다. 네. 그러니까 내가 뭐 회 먹었다, 뭐 내가 술 그렇죠. 마셨다 이런 이야기까지. 무리수를 두는 거야.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막 하는 거고 네.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근거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6월 9일 판결문 나와도 아, 거 봐라 이화영이 당사자가 내가 회유당했다라고 네. 이야기를 했으니까 판사가 잘못한 거다.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.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? 안 봐도 비디오고 왜냐면 아직도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많다니까요. 지금 북한에 넘어간 돈이 얼마냐? 800만 불이라고. 아니 애초에 북한이 돈을 왜 주어? 난 그것도 이상해. 그러니까. 그런데 300만 불은 뭐냐?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비용이니까 예.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300만 불 제3자 뇌물죄거든요. 한 40억 되잖아요. 네. 이것만으로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특가법상의 그렇죠.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닌 척하고 검찰이 말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어떤 판결이 나올 건 다 알 거예요. 6월 9일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그게 지금 막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. 그거를 조국은 본 거지. 그렇지. 조국은 본 거지. 그렇죠. 왜냐하면 조국 입장에서는 형님 언제가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. 야 나도 그래 잘못 있어. 근데 나는 뭐 우리 애들 그냥 내가 좀 그릇된 부정으로 그랬다 뭐 우리 아이프 다 살다 나오고 우리 애들 다 하기 취소됐다. 나도 들어갔다 나올 거다. 뭐? 라고 하면 조국 입장에서는 할 말 있는 거예요. 근데 야 이재명은 어? 대장동에 어? 위례에 뭐야? 또 뭐 저거 있잖아요. 성남 FC에 대북 송금에 위증교사 위증교사에 법인카드 법인카드에 나랑은 달라. 조국 대표 내심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 형님? 네. 아니 그 다음에 조국은 형이 2년밖에 안 돼요.